배철수 박희진의 구호고쇼. 이거 보란께 이거 봐야 이거 이 봐야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단께 내가. 딱 뭔데 그래?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PD가 연예 기획사랑 짜고 순위를 조작했다고 하잖아 지금. 그러면 안 되지. 그런게 이러면 진짜 안 되지. 우리 참가자 청소년들의 간절한 꿈에다가 무슨 어?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제. 그러고 말이야 난 이제야 그 의문이 풀렸다니까. 내가 나가는 오디션마다 줄줄이 미역국 원샷 때려본 게 뭐 때문인가 내가 했더만은 결국 조작에 당한 거잖아 내가. 어이나 그건 조작이 아닐걸. 뭔 소리야 조작이라고 신문에 대문자만 난 거 안 보이냐 지금. 넌 누가 봐도 탈락이야. 딱 또 확 이것을 내가 어디가 어때서야. 너는 노래를 너무 못해. 노래방 기계로 빵점 받았잖아. 기계도 조작이란 게 조작이요. 기계 자체가 조작, 조작인데. 조작 되고 노래 나 소개해라. 오늘 네가 소개해. 입 아파 뚝딱. 샵이요. 라잉. 네, 샵의 노래 라잉 듣고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네, 아이돌 오디션 TV 프로그램 그 유명한 거 뭐 아실 거예요. 지금 네. 뉴스도 많이 나오니까. 그 제작진이 연예 기획사하고 짜고 순위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어요. 좀 안타깝죠. 이 참가자들이 정말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도전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또 시청자들의 꿈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유료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유료 투표했죠. 돈을 네. 받고.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도의적으로 절대 이건 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고. 네. 그렇죠. 네. 이건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말할 일이 아니죠. 이건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큰 사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컸던 뭐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이 경쟁이라는 것의 공정함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각이. 그렇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다시 가지게 만들려면 또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이게 좀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네. 어른들이 정말 부끄러워하고 미안한 마음에라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꿈인데 말이죠. 이 진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로 실망을 하면은 그 꿈마저도 그렇죠. 짓밟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작진이나 그분들은 뭐 이게 과거에 어떤 뭐 흘러갔던 게 어떤 건 간에 뭐 안 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엄청 큰 사기이고, 네. 이건 정말 그 뭐랄까요 큰 일입니다. 아, 좀 속상하다. 자, 아무튼 저희 그 게시판은 그냥 클린합니다. 우리는 너무 깨끗하다 못해. 정확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좀 저희가 복잡할 수 있도록 많이 보내주세요. 그만해도 불안해가지고 저희 불안불안합니다. 무료까지 있잖아요. 무료. 그 우리 공짜 있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자,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앱도 무료. 무료. 무료예요. 조작 자, 없고요. 첩첩산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첫날 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꼿꼿이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고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정승마님이라 불렀다. 상사 불망은 오매 불망이라 하였거늘 랄랄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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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하러 가자. 와 종남점이? 단발머리 아저씨 하여간 이제는 어디 가요 따라붙어. 뭐야 반응하는데 실 따라간다 이거야? 실밥 쓰러지는 소리가 자빠졌어. 난 할 일 있어서 가는 길에 마주친 거 아니야. 알았어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 나 따라오지 마요. 안 가. 그냥 뭐 따라왔으면 좋겠나 본디. 뭐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내 갈 길을 가는데, 예? 뭔겨? 뭐? 왜 따라와? 뭐야? 방향이 제가 가는 이 방향이라 가고 있는 건데. 아주 그냥 지긋지긋이야. 왜 이딴 식으로 내 뒷공문에 따라붙어? 뭐? 뒷공문이? 진짜 웃기는 아저씨네. 아니 나는 지금 공연장에 알바하러 가는 길이라니까. 공연장이? 그래요. 그럼 정동남점이도 그 한양에서 온 유명 소리꾼 공연장에서 알바해요? 응? 그 소리꾼 이름이 동희라고. 동희? 몰라 알려? 그럼 시방 나랑 같은 알바를 한다는 게? 잠깐만. 그럼 아저씨도 공연장에서 알바해요?
아이고, 내 단말머리 이제 더듬이가 소문을 우습게 들었는지 나를 스카우트한겨. 어? 나도 점탈 때문에 스카우트됐는데. 그랬어? 아니 대체 요즘에 공연장 분위기가 어떻길래 우리까지 스카우트했을까? 뭐 가보면 알겠지. 아, 다 왔네. 어, 저기가 공연장이요. 저게. 예. 아, 저분이 관계자 나으린가 보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이요. 이 치는 양내기요. 오늘 저희가 이 공연장에서 점털과 더듬이로서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뭔가를 찾아내면 되는데. 에? 공연장 객석에 같이 앉아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바로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려버리는 작자들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말하면 인터넷이랑은 담사고 사는 이 배치수 같은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은행에 입출금도 못하거든요.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참 그 고리적 사람들도 아니고 배치수 그건 누군데 뭐 그런 인간. 좀 그래요 좀. 에. 아, 그러니까 이번 공연의 가수가 아직 발매도 안 한 신곡을 팬 서비스 차원에서 부를 예정이란 말이죠. 어, 그게 좋다. 아이고, 여기까지는 배치수도 알아들었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요? 그런데 나쁜 마음을 품고 현장에서 그 새 노래를 바로 실시간 인터넷에 올리고 응? 돈을 받는 작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응? 공개도 안 한 새 노래를요? 맞아. 아니, 그건 뭐야. 엄연한 도둑질하는 거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점터를 가진 여인과 단말머리 더듬을 가진 남자분께서는 예? 타고난 촉을 활용해 그런 나쁜 놈들을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 야, 이거 나쁜 놈 잡는 거 제 전공이지요. 예, 예. 예, 부전공은 내가 또 때리는 거고. 그렇지. 눕히는 거. 예. 예, 제가 할게요. 저도 뭐 이제 돈날 많이 주면 못할 게 없죠. 온다. 가만히 쉬어보자. 점털의 기운이 온다. 이 선다. 내 더비도 바짝 섰어. 잠깐만. 이 공연장에 음원 도둑놈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그럼 빨리 잡아주시오. 어디 있어? 쭈쭈쭈 점터라 점터라 착하지. 자 바로 빨리 가리 가봐. 누구야 단발머리 아저씨는 어때 도둑미가 길을 알려줍니까? 가서 봐. 동백기름을 더 바짝 먹여 써야 되는데 얘가 영 맥을 빨리 해봐. 더듬이야 저쪽인 것 같은데 저쪽이라니까. 자 저놈이야 자 내 이름 네가 공연장에 있어 음원 도둑질하는 놈이랬다. 어 뭐야 어떻게 알았어? 이거 딱 봐도 이거 저 입 벌리고 멍하게 있는 거 보니까 정신이 나간 놈이야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정무남점이 알바비도 받았겠다. 이놈이 이거 당장 포도청에 보내버려. 지가 갈라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아 하고 있는 건 뭐야 이게? 아야 뭐야 이게 왜 이래 진짜. 야 너 포도청 아 그 지가 갈라고 하나 보네. 스탠바이 하고 있네. 자 이제 버튼 눌러봐요. 그렇죠? 암만 급해도 할 건 해야지. 그렇지. 띠릭. 자꾸 있어. 얘 이제 못 가게도 간다. 어딜 가려고 그래 저게? 최근 가수 아이유의 콘서트장에서 음성 파일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한 작자가 공연장에서 바로 경찰서로 잡혀갔다지. 잡고 있어. 아니야 이제 공개도 안 한 음원을 그래 유출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게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지요. 객석에 숨어서 해도 내가 다 잡고 내가 다 잡지. 나 털난 여자니까요. 점에 털난 여자 그것도. 센서가 뭐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예, 노래 버튼 이번에는. 예, 자 누를게. 이번에는 점을 꽈 옆쪽으로 두 번 꼬고 옆으로. 그럼 이제 나온다. 착착. 그렇지. 아이고 제대로. 아 이게 전축 바늘 같은 그런 거. 점 그런 거야 오지. 그런 거야. 아이유하고 울랄라 세션이 함께 불렀지요? 아유 타서 어떻게 이거 애타는 마음. 트로트 주류에 송가인이 있다면은 그 반대편 비주류에는 송거인이 있었으니 트로트 가수로 성공을 하기 위해 삼시 세끼 북치는 매니저 새끼로 북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부르지도 않은 행사장을 찾아댕기는데 송거인이 송가인 발뒤꿈치라도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송거인이여라. 새끼로 부가 오늘은 행사가 있냐? 오늘은 있지. 오메 참말이냐 부가. 북을 쳐라 막 쳐라 북을 매우 쳐라. 북 쳐라. 웬일로 오늘 행사가 있을까? 떡 관련 행사야. 떡? 그럼 설마 그것이냐? 맞아. 무엇이라고?
또 절구공이 탈쓰고 절구에서 콩콩이를 떼야 하는 것이야. 거꾸로 뒤집어놨고. 맞아. 거꾸로 꼬꼭 뛰려면 숨도 가쁘고 얼마나 머리가 아픈디. 그게 문제가 아니지. 지난 행사 때 네가 밟아서 밝힌 절구가 어이. 아직도 안 빠지고 있대. 그러냐? 그럼 이번 행사에 가서 빼줘야 쓰겠네. 응. 그래서 원래는 안 부르고 싶었지만 절구 때문에 부르는 거라던데. 아 그래. 혼자서는 힘들겠고 이봉골 오빠를 불러가지고 같이 거시기 해야 쓰겠다. 응. 어쨌든 간에 불렀으면 된 나... 것이지. 가자. 어, 응, 가자. 저기 행사계 옹반장 할머니 계시는데. 오메 저 할머니 나를 보는 눈빛 좀 봐봐. 보이냐? 오. 눈빛으로 이미 나를 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네가 박은 절구가 응. 할머니가 12개월 할부로 산 거래. 그래. 아 그러면 욕먹을 만하구나. 저, 할머니 제 지는 알지요. 송거인이야. 소개할 것도 없어. 언어 파괴왕 절구 파괴왕 아니냐. 그 파괴왕보다는 응? 야 일단 내 절구부터 꺼내. 예 여기 그대로 자. 있네요. 야 허수세 아쌧 오메오메 할머니 야 여기 있어라. 야 순간 반했어 순간. 야 힘은 장사다잉. 너는 뭘 먹고 자라길래 이렇게 힘이 쓰냐. 그 떡 행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 지는 어렸을 때부터 못지를 그러고 많이 먹었으라. 어? 뭐. 야 이거 내가 바꿨어. 삐리삐리 이거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 너 지금 시방 뭐라 그랬어? 어? 지는 어려서부터 못지를 그러고 많이 먹었소라. 야야야야 삐리삐리 야 못지가 무시냐 못지가. 넌 하여간에 또 잘렸어. 썩 꺼져 꺼져. 나도 갈 거여.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몸이 가셔붙구만. 빨리도 가셔붙네. 근데 풍도 오늘 어째 북을 안 치냐? 어 나 떡 먹느라 확 이것을 매니저라고. 나 지금까지 참말로 내가 너를 믿고 참말로. 그런데 모찌가 일본어였냐? 이번 건 딱 들어도 발음이 일본스러워. 그건 그래. 그래. 그럼 모찌 대신에 뭔 말을 써올까? 나도 모르지. 구호고쇼 가족들에게 물어볼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모찌란 말은 일본어의 잔재로 지향해야 할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모찌의 순화어는 무엇일까요? 1번 팔찌, 2번 찹쌀떡, 3번 명품. 정답자 5분 뽑아서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 무료. 맛있어. 박지원. 맛있어. 뭘 그만 먹어. 박지원이 기타 치고 정엽이 노래 불러요. 빈대 떡 신사. 아, 떡 맛있네. 한 번 빠지면 내안할 수 없는 뻘박 같은 턱 뻘전. 신개념 시사 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 작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구전 출연자 소개하면서 출발할게요. 자리대로 나와주세요. 술래 술래가 술래야 술래. 안녕하십니까. 소금 먹는 개불 같은 뉴스 바닥의 소유자 김소연입니다. 예, 다음 분 소개하세요. 울지마 바보야. 들깨는 울지 않는다. 다만 찢을 뿐. 오! 들깨는 갑질을 하잖아. 보름 김에이스. 보스 새벽은 내가 밝힌다. 보스의 쌈떡 보쌈 원조리입니다. 예, 한 주에 딱 중간 예, 수요일에 뻘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겨울을 향해 갈수록 미세먼지가 다시 또 기승을 부려서 많은 분들이 속 시끄러워하고 계신데 오늘도 좀 보면 이렇게 좀 뿌옇고 그런데요. 근데 정치권에서도 좀 뭔가 뿌연 일이 있어요. 인재 영입을 놓고 말들이 많죠. 예, 월요일부터 시끄러웠던 찬주박 전 대장의 기자회견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한 해명까지 여러 발언에 대한 의원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네. 오늘 그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제가 합니다. 제가부터 할게요. 예. 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분 입당을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언니 기자회견 왜 안 말렸어? 말렸어야지. 사전에 얘기도 없었대. 야 그렇게 쏴랄랄라 할 줄 누가 알았겠니. 뭐 일야당 입장에서는 혹 때려도 혹 붙였다
뭐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기자회견이었고요. 어제 해명 또한 그랬죠. 황 대표님도 그 후에는 많은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고. 이젠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죠. 사실상 영입을 뭐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기사도 뜨고 뭐 그렇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영입하지 않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정말 귀한 분이고 소중한 인재라서 그런 건가요? 뭐야? 왜 그러지? 왜 우리 수석님을 자꾸 비꼬고 그러지? 그만해요. 김현님. 뭐. 김현님 뭐라도 한마디 거두세요. 뭐. 아 뭐야 돋보기 쓰고 뭐하는 거야.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초기 무자비한 인권 탄압으로 1988년 국방부 국정감사 발표에 의하면 삼천교육대 현장 사망자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678명이 발생하였던 사고로서 딴 화제로 돌리려고 삼청... 했더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지 않아도요. 그 삼청교육대 때문에 지금 우리 당이 뒤집어졌어. 40년 전에 밝혀진 일이라 가물가물하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왜 화제를 돌려요? 지금 얼마나 핫이슈인데 왜 돌리실까? 박 전 대장이요. 그 갑질 의혹을 폭로한 군 인권센터 임 소장을 삼청교육대 보내야 된다. 삼청교육대 뭐 갔다 와야 된다. 뭐 그랬는데 그때 얘기하니까 그 논란 뒤에 해명이라고 내놓은 말이 저는 더 놀랍거든요. 네네. 임 소장한테 삼청교육대 가서 극기훈련이랑 유격훈련 받고 자기 뭐 성찰하라. 뭐 이런 의미였다고 잘 얘기했죠. 잘 얘기한 거라고 그게? 잘 얘기했지. 이 시점에서 과연 누가 자기 성찰을 해야 될까요? 자기 성찰을 누구에게 필요한 건가 지금? 공감병들에게 감따라고 시키고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아들이 여자친구랑 뭐 파티하는데 공감병들 부려먹고는 사실이냐고 하니까 사회통념상 뭐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얘기했다는데 자 이 점에서 자기 성찰 누가 해야 되죠? 뭐야? 그럼 필요하면 누구도 뭐 삼청격대 가야 되겠네. 아니 이 긴 대사를 칠 때까지 왜 계속 나를 봐? 내가 왜요? 나를 왜 봐요? 보리얼이 갑다라고 했어요. 넌 내가 따서 내가 먹어요. 나 쳐다보고 아니 그냥 아니야? 봤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세요? 좀 날카로우시네. 또 문정권 이후 우리 군이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아들을 군대 보내고 하루하루 맘졸이는 수많은 부모들.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성실한 젊은이들을 아니. 도대체 뭘로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흥분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군대가 뭐 복무 기간도 짧고 저는요.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왜곡된 역사인식과 공감 능력 또 안보 의식 또한 오공 시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이 황 대표에게는 인재 영입 1호가 됐을까? 그래요. 우리 황 대표님이 인재를 영입하다가 인재를 냈네. 야, 그래요. 왜요? 아유, 화를 내고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도 라임은 살아있네. 야, 언짜라. 라임은 괜찮은데. 괜찮네. 너도 이제 황 대표님 뭐 쉴드 치기 어렵니? 네. 언니, 이 방송 안 듣고 계시겠죠? 못 들으셔. 암튼 이번 박 전 대장 때문에 우리 나 대표님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두 분 공주책에 좋다면서요. 나 대표도 뭐 바로 손절 들어갔던데 뭐 아니던데. 나 대표님도 국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분 같다고 선을 확 그었어. 그렇더라고. 그러면 뭐예요? 어젯밤에도 JTV 뉴스 보니까 박 전 대장은 제1야당 소속으로 강력하게 출마를 원한다라고 콕 집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던데 물론 뭐 그분이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 뉴스를 보면 꼭 1야당이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본인 희망사항이시고요. 예, 아무튼 이번에 실책이 좀 있었지만요. 앞으로 새로운 인재 영입으로 우리 1야당의 클라스를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예, 그 클라스 보고 싶은데 어제 그런데 1야당 진박계 대흠 김 의원이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면서 영남과 서울 강남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해서 또 말들이 많네요. 언니 영남 3선 이상 중진이면은 우리 홍 대표님? 태호 김 전 지사 병종 김 전 비대위원장? 혹시 무성 김 의원도? 와 완전 총대 메고 질렀네. 우리 형님 홍 대표님 기분 나쁘시겠는데 이거 보류 의지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하지만 뭐
보려는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김 의원님은 포함 안 돼도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로 가시방송. 내가 왜요? 슬레이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불쾌합니다. 보려는 영남도 아니고 강남 3구도 아니고 강서예요, 강서. 알았어.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고. 그 당내에서는 처음으로 쇄신의 목소리가 나온 것인데 대상이 된 중진 의원들은 반발이 좀 있었죠? 있겠죠. 그 대상 의원들이 16명이라는데. 언니, 분위기 어때요? 자기가 불출마라도 선언하고 얘기했음 모를까?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입으로만 한다고 쌀랄랄랄라가 많습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반발이 좀 있어도 다선 의원들은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요. 눈 하나 꿈쩍 안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 뭐 사실. 총선 앞두고 다들 따따붙다 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신경을 써요. 일부 조선 의원들이 인적 쇄신 요구에 동조하는 성명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은 맞죠. 예, 연이어 황 대표 인재 영입의 실패로 돌아가니까 뭐 정부 여당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총선 기획단에는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라든지 젊은 층을 영입했지만은 정작 젊은 인재 영입은 아직 또 내놓은 게 없죠. 아, 이게 다 진짜 조국 가족 때문입니다. 젊은 층이 죄다 등을 돌렸잖아요. 아, 왜 또 그게 그리로 튀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청년들한테 도덕성,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조국 가족이 다 말아먹었으니 아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선뜻 뭐 나서겠다는 젊은 층이 없어. 아, 여당도 머리 깨질 것 같아. 맞아요. 그쪽은 더해요, 언니. 3선 이상 의원들이 30%가 넘어. 초선인 철의 의원, 창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작 중진 의원들은 떡하니 신경도 안 쓰고. 아유. 여당이든 야당이든 꼭 젊은 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려 생각 그렇지 않아요. 중진들의 내공. 정치 노장들의 조화 또한 필요하다는 게 보리원의 생각이에요. 노장께서 그러시니까 이것도 진정성이 없네. 노장이라 보리원 노장 아니에요? 뭐예요? 슬레이언. 네. 당의 혁신 메시지는 꼭 젊은 층이 준다는 것 자체도 고정관념이에요. 보리원, 당의 혁신을 위해 미 한번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삼선 의원으로서 보리원 또한. 의원님 애쓴다 정말. 이제 너무 안쓰럽게까지 해요. 올라온 김에. 벌전도 혁신을 해야 돼요. 진행자도 과거에 바꾸고 출연자 또한 인적 쇄신을 위해서. 아, 진짜 눈치. 지금 이 순간부터. 저기 안 그래도 별이 PD가 요즘 여기저기 전화 돌린다는 소문 들었어요. 어? 총선 이후에 싹 다 물갈이 안 됐잖아. 이 판국에 무슨 인적 쇄신들을 먹여. 김 의원님이 교체 1순위랍디다. 누나. 누나. 누나야말로. 아, 진짜. 아직도 누나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는 의견이 대단했어요. 지금도. 내가 공사하면서 시끄럽게 게시판을 보는데 저 술래는 누구라는 문자가 꼭 하루에 한두 개는 와요. 나는 왜 내가 1순위야? 신비주의야. 내가 1순위면 누나는 0순위야. 뭐? 어따 대고 0순위래. 그리고 징그럽게 누나는 하지 마요. 난 최고위원입니다. 나는 절대 혼자 가지 않아. 누나를 꼭 앞세워서 갈 거야. 제가 다음번에 사회를 맡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아하, 예, 예. 목소리 많이 노래로. 해야 되나? 이 노래로 다 할게. 일단 노래 쫙 틀어줘요. 예, 틀어줘. 그래, 가. 안 하고 만다시. 야, 그래. 이정현이요. 바꿔요. 어쩔 수가 없어. 정현이란 이름만 나오면 조상이 돌봐서. 아니, 나. 자, 예. 이정현 씨가 듣고 계세요, 지금. 방송 팬이래요. 아, 그래. 만났었는데 얼마 전에. 깜찍한 이정현 씨가 불렀죠? 네. 그렇게 바꿔. 해야지. 자, 모찌라는 말은 어떻게 순화해야 될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팔찌, 2번 찹쌀떡, 3번 명품. 퀴즈 못 들으셨던 분들 지금 참여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찌라는 말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1번 팔찌, 2번 찹쌀떡, 3번 명품. 자, 그리고 보면 잔재가 참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 정말 많죠. 네. 자,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박경화 리포터는 아까부터 사실 불렀어. 박경화. 박경화. 모든 걸 박경화. 네, 고맙습니다. 정답 네.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찹쌀떡입니다. 모찌는 떡이라는 뜻의 일본어인데요. 모찌 대신 찹쌀떡으로 순화에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냥 뭐 찹쌀모찌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정답을 되는데. 지금 받고 동희 작가가 방금 따끈따끈 공정하게 공정하게 방금 가져왔습니다. 생방송이고요. 9060 8211 6830 7290
뮬라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공연 초대권은요 임윤아님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연락 드리고 네.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인데요. 잠시 후 고민 상담소에도 저희 참여해도 되죠? 그럼요, 지금 해도 돼요. 네, 지금. 빨리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구호구호쇼. 구호구호쇼. 배칠수와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시끄러울 때 그녀를 찾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신바람이 이 박사예요. 그래? 야, 근데 말이야 요즘에 난리가 났어. 왜? 아, 시끄러워졌어. 야단 법석이야. 마음이 들썩썩. 그래? 야, 고민들아, 몽땅 이리와라.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누구냐? 신바람이 이 박사예요. 좋아 좋아. 그래. 오빠. 흔들며 앉았어. 오빠, 오늘은 인터뷰 해줄게. 일로 자, 마이크 앞으로 잠깐 오세요. 오늘 인터뷰 잠깐 하고 가. 이거 끝나고 어디야? 저기. 너무 곤란한데. 들통날 잡아. 막상 그건 또 곤란한지. 멀리 사는. 안녕하세요. 이거 문 좀 열어주세요. 멀리 사는 목소리는 조금 기가 막히게 비슷하니까. 그 연구소라고 연구소. 나가셨어요. 그래. 나가셨어. 박상 곤란해하시네. 인터뷰를 해드린다는데 왜 불안해하시지? 이유가 뭘까? 황급히 나갔어요. 황급히. 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박은희 고민 상담소에 오신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저는 상담소장 박은희고요. 네, 저는 알바생입니다. 자, 그래요. 고민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분들 여기로 모이시면 됩니다.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정말로 은혜롭게 상담해드리거든요. 은혜롭게. 상담해주시고. 상담해주지. 자, 근데 어저께 청취자 전화 연결했잖아요. 그랬지. 박언니 고민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걸 듣고 또 이런 문자들이 쇄도했어요. 어떤 문자야? 아, 이제야 내를 인증하는 거지. 5855님. 박언니 청취자 알바 쓰신 거 아니에요? 의심되는데. 너무 좋을 만만 해주시고 이상한데? 이상한데? 어심. 어심. 어심을 거두세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요. 알았어, 알았어. 아, 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인정. 자, 오랜만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알바생 준비됐니? 뭐 갑자기? 갑자기. 노래 큐. 네, 저희 소장님은 남자에게 차이기 전 먼저 눈치채고 차버리기 기술. 친구한테 나 어때? 라고 물어보고 대답 듣기도 전에 고마워? 라고 말하기 기술. 부모님께 성적표 드리기 전 혼자 오버하면서 자책해 되려 격려받기 기술 등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을 연마하고 계십니다. 자, 음악 내리세요. 아시겠죠? 나 왜 한 거야 이거?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남자에게 자이기 전에 먼저 눈치를 닦아 그리고 차버려. 야, 이런 기술은요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예, 엄청난 사람이에요. 실로. 예, 고민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5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요거 아깝다는 분들 무료인 카카오톡 TBS 앱 이용하시면 후회 없으시겠습니다. 그저께 저게 그 연결한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짠 거 아니고요. 진짜 청취자고 내 마음속 저장 1번입니다. 알았어요. 지금 2번 기다리고 있어요. 예. 2번 내 마음속의 저장 2번 기다리고 있으면서 들어왔어. 개나리 소녀 하트님. 엄마 모시고 치과에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치아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결국 엄마께서는 다니던 일도 그만두시고 몇 개월간 치료에 몰두하시기로 했는데요. 저도 옆에서 엄마 잘 도와드리려고요. 다 잘 될 거라는 의미에서 이한철의 슈퍼스타를 연주해 주세요. 아이고, 맞아요. 우리 부모님 이 치아 우리가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예. 슈퍼스타 이한철의 노래 한번 가볼까?
괜찮아질 겁니다. 이 피아노라는 악기가 아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좋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박언니는 조금 경박스러운 면이 있어도 이 박언니의 손가락만큼은 예 저질이 아니, 아니에요. 아니, 손가락 그 얘기하기 싫고 피아노가 피아노가 좋다고. 자 갑니다. 자 들어왔니? 들어왔어요. 맞으면 지금 큰일 났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 그래? 와 오늘은 아, 좀 진짜 좀 많다. 빨리 하면서. 자 그래. 빨리 하면서 좀 가자. 여러 개로 좀.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오늘 좀 많네요. 예, 네, 좀 많아가지고. 자 요거 한번 가봅니다. 칸쿤님, 박소장님 어찌어찌해서 현금 300 생겼어요. 고장난 앞니 임플란트 3개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을 먼저 상환할까요? 내년 봄이 상환 도래일입니다. 이가 또 이분도 이가 안 좋으시네. 쭉쭉 가야 돼. 어떻게 빨리 손톱에 빨리. 돈부터 갚아. 돈부터 갚아 왜? 임플란트는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어. 아, 그렇지. 싸지는 추세야. 좀 싸지는 추세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빚부터 갚아라. 돈부터 갚아. 강쿠님 빚부터 갚아요. 자 다음.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 아까 방송에 나갔다는 소식이 들은 뒤에 좋은 사람들에서 이런 문자들이 왔습니다. 꿈보님, 4517님 등등 많은 분들이 주신 문자인데 박언니. 언제 노래까지 부르셨대? 너무 잘 부르셔서 놀랐어요. 라이브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거요. 안 됩니다. 라이브는 유료예요. 유료요. 자, 여러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박언니가 최근에 기획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예, 조만간에 디너쇼를 한번 할 거예요. 박언니. 이 상담 디너쇼를 한번 할 건데 티켓은 100만 원이에요. 예, 100만 원이고 식사는 국물 떡볶이. 예. 매운맛, 약간 매운맛, 보통맛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리고 해. 마무리로 식혜를 드릴 거예요. 저기요? 그래서 박은희 상담 디너쇼를 한번 펼쳐볼 예정이니까 티켓 100만 원이고? 티켓 100만 원 국물 떡볶이 그만 좀 해 알았으니까 저기요 꿈보님, 1457님 등등 많은 분들 주셨는데 라이브는 안 된답니다. 돈 줘야 돼 부른대요. 유료입니다. 다음 박본순 씨, 박은희 고민상담소 항상 100% 공감하며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전문 상담사가 이리도 상담을 잘할 수 있나요? 비법이 있나요? 돈 받아보세요. 돈. 돈 받으면 다 하게 됩니다. 예, 저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다음. 예, 다음. 0608님. 다음 주면 벌써 수능일이네요. 수연아 마지막까지 응원한다. 파이팅. 우리 수능생들에게 박언니가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야 이거는 정말 일단 먼저 박수. 고생하고 아이고 고생하고 네. 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기 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겠죠. 예 많이 힘드니까.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 죽으라고 고생을 해도 고생 끝에 낙이 만약에 안 오면 또 어때. 예 그러면 또 그 다음에도 방법이 다 옵니다. 있어요. 다 옵니다. 예, 다 예. 오니까 자 우리 인생의 오르막길 내리막길 우리 그 얘기했죠. 예 지금은 최선을 다하되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또 인생의 갈림길은 또 있다. 그럼요. 해결 방법은 있다. 크게 중요한 시점이지만 크게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도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지. 너무 모든 것을 걸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그러나 화이팅! 화이팅! 진짜 화이팅! 건강관리 잘하고 1913번 두 번째 결혼기념일이라 해외 직구로 아내 선물을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아직 배송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깜짝 선물로 줘도 괜찮을까요? 내일이 결혼기념일인데 오늘 아무것도 없으면 왠지 서운해할 것 같아서 요. 아... 왜? 뭘 샀길래? 응? 뭘 샀길래 해외 직구야? 아니 뭐 무슨 뭐 가방이나 뭐 이런 거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 아, 뭐 좀 그런가? 왜 또? 자, 그거 좀 진짜 하지 알았어, 마 진짜. 알았어. 자, 오늘 아무것도 없으면 서운한 거 맞습니다. 맞지. 그리고 뭐 언지를 좀 줘야 되나 살짝? 그렇지. 오고 예, 있다. 뭐 예, 이거는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내가 해외 직구로 너 것을 샀는데 해외다 보니까 아직 통신망이 좀 덜 뚫려가지고 늦게 도착할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밥 먹고 나의 이렇게 사랑의 멘트로 이렇게 대신하고 곧 기다려봐.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해야 돼. 위험한 츤데레 작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니, 오늘 아니, 별거 아니. 없는 것처럼 딱 하고 그러다 이제 실망했을 때 빡 오는 게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난 또 이렇게 생각한다. 실망을 했어. 네. 근데 해외 직구로 온 것이 그닥? 그닥이라면 안 돼. 크게 실패하는 거지. 크게 실패하는 거지. 그래. 미리 말해. 미리 말해. 예고편. 좀 오고 있어.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예고하세요. 에이 미리 주문했어야 되는데. 9311번. 회사에 동명이인인 신입이 들어왔는데요. 저와는 다르게 키도 크고 훈남이네요. 이거 되게 신경 쓰여요. 저
어쩌면 좋죠. 퇴사해. 뭐라는 거야? 신경 써가면서 회사를 왜 다녀? 신경 써가면서 회사를 왜 다녀요? 그래서 퇴사를 왜? 저 디너쇼 할 때 준비위원장으로 제가 저기 위임하겠습니다. 같이 와서 국물떡볶이 쫄기 전에 육수 부어. 타임당 2,000원 드릴게요. 어때? 아니 잠깐만 잠깐만. 티켓 100만원 받는데 이분한테 2,000원 이건 무슨 얘기야? 뭐 내가 다 가지고 있지. 쓰레기인데. 네. 저기요 9311님. 아니 웃자고 한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회사에서 사실 키도 크고 혼남인 게 중요합니까? 그럼. 실제 회사에서 진짜 원하는 인재는 9311님일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괜히 면학 분위기 흐린다 이거? 그리고 아니 나 한마디만 더 할게. 나 예전에 남자친구 있었을 때 그 네. 남자친구의 외모 때문에 난 불안하지 않았다? 성격 때문에 불안했지. 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멋있는 말이다. 나는 절대로 외모 때문에 불안한 적이 와닿는 말이다 이거. 1도 없었어요. 오.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불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되게 멋진 말인데 근데 왜 이 세상에 없지? 그러니까 어디 갔노. 다음 3750번 같이 일하는 우리 부장님 평상시도 돈 안 쓰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자꾸 안 쓰는 물건을 파시는 거예요. 뜯지 않은 통조림을 들고 와서 본인은 안 먹어서 그렇다며 반갑소 설사람 이러시고 신발 눈에 딱 세 번 신은 건데 이게 갑자기 발이 커졌는지 안 맞네 하며 주는 게 아니라 팝니다. 그러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요. 나니까 싸게 주는 거야 면서. 휴, 이런 우리 부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부장님 이거는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파시는 거는 물건들 파는 거는 그렇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 아니면 이민인데 부장님이 지금 나이가 군입대는 아니잖아. 이민 봅니다. 이민. 이민. 이민 각이야.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약간 코타키나발루 그쪽 약간 느낌 와. 그러니까 이민 가려고 다 정리하고 있다. 정리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장 자리가 티오가 나는 거잖아. 티오가 나는 자리를 노려야지. 잘 됐어. 빨리 사가지고 빨리 보내. 잠깐만 이 사연이 이렇게 해석이 잠깐만. 그럼. 아니 부장님 물건 자꾸 파는 게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부장님 이민 갈 거고 부장 자리가 날 거니까 빨리 내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지금 코타키나발로 가기라니까. 가만 있어봐. 그리고 잠깐만 가만 있어봐. 3750 이거 약간 부장 번호 필인데. 뭐야 번호의 필이 어딨어. 번호 자체가 3750 봐봐 3750. 아, 그만 좀 해 이제. 보니까 오늘 체력이 다 떨어졌어. 자 고민 타파송 우리 마지막 사연 3750이죠 3750님의 고민을 위한 노래입니다. 속 시원한 노래 장기하 얼굴들입니다. 뭐야? 몇 사람만 잡히십시다. 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부장이 혹시 김경래? 어? 장기하 얼굴들 몇 사람 한번 잡히십시다. 잡히십시다. 청유형이에요. 청유형. 청유형이네요. 자, 1T2인 4P운송님. 아유, 닉네임 어렵다. 네. 배칠수도 키 크고 훈남인데 입으로 먹고 살잖아요. 얼굴과 키로 먹고 사는 건 아니죠? 그치. 고맙습니다. 칭찬인 것 같아요. 최국표님, 허리케인 부장님이 방송 끝나기 전에 일찍 들어오시는 게 자꾸 뭘 팔려고 그런 거군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허리케인 라디오를 팔려고 와요. 허리케인 라디오를 세일즈합니다. 와서 압박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한 번이라도 생각나니까 말하잖아요. 그치. 일이라도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안 산다고요? 아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실수 씨랑 저는 그래도 2인 1조잖아요. 네. 2인 1조로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좀 컨디션 안 좋은 날은 또 칠수가 조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조합이 되는데 혼자 진행하신 1인 방송은 많이 좀 외롭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저도. 그죠. 밖에서 자꾸 쪼지. 뭐. 쪼지. 뭐 김경래 부장님 뭐 인상도 그렇게 좋진 않으신데. 아. 어? 구호고수가 유일하게 2인 1조예요? 그런가? 아이고. 아 우리가 2인 1조. 잠깐만.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잠깐만 진짜 없구나. 아 근데 주말에 저 김밥. 아 김밥. 진짜 라디오. 김인석 받고. 저기는 이제 두 명 합쳐봐야 한 명 정도 느낌이니까. 파괴력이. 근데 사실 좀 약하죠. 최고 이은미의 안 어울립니다. 안 어울리긴 해요. 두 분 안 어울리는. 자 이거 넘어가고. 네 자. 아 디노쇼 관련. 봄나들이 박언니 진짜로 디노쇼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지금 잘못 왔네. 아 잘못 왔어. 아 뭐예요? 진짜로 디노쇼 하면 안 돼요. 저게 이게 잘못 붙였어. 느낌표야 느낌표. 아, 안 돼요. 안 돼요. 진짜로 하면 안 돼요. 오련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그렇지. 해당 행사와 TBS 미디어 그룹은 일절 관련이 없음을 알립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요. 맞죠. DYDTNRWO1님. 날강돌쇠. 티켓 가격 때문에 그래. 티켓 가격 때문에. 국물 떡볶이에 맘상하신 겁니까 혹시? 국물 떡볶이? 그럼 바꿔볼게요 메뉴를. 자 여기까지 할게요. 기분 나쁜 문자 하나 와가지고. 뭐요? 이거. 어떤 거? 어? 아. 안 읽어 안 읽어. 안 읽고 이거 읽지 되게 마. 기분 나쁘다. 어 와. 인간은 미혹하여 이승의 행동이 저승의 상벌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니 이를 답답하게 여긴 염라대왕은 오늘도 이승의 각종 뉴스들을 클릭하며 깊은 한숨을 짓고 있다. 본격 판타지 징벌 스릴러 신과 함께 대왕님 시상은 어떻게 잘하고 오셨어요? 아, 잘했지. 죄인들 발언이라고 참 불철주야. 허벌나게 땀 흘리면서 펄펄 끓는 기름감아 작동하는 화탕족 팀한테 상도 주고 또 어? 시원한 아미 아이스 미숫가루 화장실 돌리고 왔지. 아주 좋아하는데 허천당이들 먹더라 아주. 상이란 것이 그동안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제 그래서 상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서도 이걸 막상 받으면 거의 기분 좋아 그지? 예. 김경래 부장 참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하고 그럴 때 뭐 사비로 거지게 오고. 사비 뭐 그런 거 없어요. 최일구랑 점심 먹으러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일구 돈으로 먹지 꼭 먹어도. 항상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그게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승에서 돈 주고 상을 받은 공공기관들이 이번에 왕창 적발됐어요. 뭐요? 돈을 주고 상을 받아? 예. 이것도 돈 놓고 상 먹게 뭐요 씨방? 대체 얼마 준대 그랬냐? 지금 정보 공개한 기간만 따져봐도요. 지난 5년 동안 94억을 주고 예? 언론사나 민간단체에서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요. 맞다 이것들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예. 오배 오늘은 그냥 넘어간 거 했다. 이 작것들 안 되겠다. 뭔지 알지? 예. 고위 관계자 하나 잡아. 후딱 땡겨옵니다요. 현몽 실시. 어머나 대체 여기가 어디야? 맞다 요 헤어롤 말고 왔냐? 예 헤어샵에서 머리 말고 있는 건 내가 잡아왔어요. 아 그랬죠? 그 오늘도 시상식 있어서 말고 있는 갑제? 어머 지금 바쁜 사람 잡아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디서 큰 소리여? 어? 딱 봐봐 실내 디자인 봐봐 인테리어 봐봐 여기 저승이요 난 염라대왕이고 어? 놀랜다 놀리지 마 너 죽은 것은 아닌게 넌 지금 잠깐 꿈을 꾸는 것이고 나 잠깐만요 꿈꾸면 안 됩니다 나 상 받으러 가야 돼요 아 그러냐 오늘은 뭔 상 받으러 갔니? 아 오늘은요 막지거 신문사 아시죠? 응. 거기서 우수상 준 데서 상 받아야 되고요 또 내일은 막써줘 거기 신문사에서 주는 상을 받으러 가야 된다고요 지금 연말에 시상식만 12개가 쫙 잡혔어요 맞다 사람들 보면 네가 무슨 영화 배운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받은 상이 대체 몇 개야 되냐? 제 사무실에 있는 트로피장 못 보셨구나 한쪽 벽에 상으로 싹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두 분은 집에 트로피장 같은 거 없어요? 하긴 뭐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상도 받아본 사람이 그 뿌듯함을 알죠. 저것이 그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네. 저거 확지. 그것이 전부 다 네가 일을 잘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 네? 그 상들 전부 돈 주고 받은 거 아니야? 그건 뭔 상이냐 그것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돈을 주고 받든 뭘 해서 받든 상은 상인 거죠. 받은 건 받은 거고. 상 딱 받으면서 사진 딱 찍고 그 사진은 우리 기관을 일 잘해서 상 받았다. 기사 내가지고 국민한테 막 자랑질하고요. 네 이력에다 이제 무슨 상 받았습니다 쭉 이제 박아놓고. 그렇지. 그래서 그 수상경 바탕으로 뭐 선거 같은 거 나가고. 댕동댕동 맞습니다. 상 받으면은 홍보 효과 짱이거든요. 하긴 상은 뭐 받아봤어야 알겠지. 새바닥 차렷. 입술 차렷. 차렷. 이 작것이 어째 너 왜 뻔뻔스럽냐? 그래서 네가 그 상 그거 받으려고 건넨 돈이 모두 얼마요? 별로 뭐 많지도 않습니다. 상 27개 받으면서 3억? 상 하나당 1200만 원 정도? 아, 이 정도면 쌉니다. 요즘 상 시세가 그런가 보더라고. 원배 원배. 내 손 잡아봐라. 잡은 게.
것이 네 돈이냐? 전부 국민 세금 아니야? 어째 넌 머리가 그런 나쁜 생각으로 뱅뱅 돌아가냐? 양심이 안 찔리냐? 아니 국내 일간지부터 별의별 민간단체까지 이번에 무슨 뭐 시상식을 만들었는데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주면 뭐 그 상을 드리겠다. 그러니 제발 돈 주고 상 좀 받아가시라. 부탁 부탁 프레이스 하는데 어떻게 무시를 합니까? 언론사도 있는데 괜히 거절했다가 앙심 보고 나중에 우리 기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라도 써봐! 어떡해요? 이럴 때 도와줘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을 받았다? 그렇지! 미친 거 아니냐? 왜 미쳤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닦아놓고 말했어. 그런 시상식이 1년에 700개가 넘어요. 자꾸 메일 보내면서 상을 주겠다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돈 주고 3만은 저보다 돈 받아먹고 상 남발하는 언론사들이랑 단체들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아우 잡아오려고 제가 아니라 그딴 사람들을 먼저 잡아오세요. 아우 왜 나한테만 그랬지 말 머리하다 말고 왔는데 참. 이거 연기가 아니고 실제로 아니 이거, 이거 말하고 좀 미쳤니까 이거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야! 너 따대고기여 오르냐 네가 제정신이냐 확 열심히 일할 생각 안 하고 세금으로 상을 사서 지 홍보에 이용해 처먹냐 자것이 반성은 일도 없고 참말로 확 어머, 이것을 정말로 잠깐만요 너무 억울하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4억 주고 상 받았고요 전북 고창군도 3억 3천 주고 상 받고요 다른 지자체나 기관들도 다 해용 관행입니다. 관행! 관행! 닥쳐라! 저 이럴 줄 알았어. 그치? 어디서 따박따박 말 대답질이야! 이 고의한 거사. 참말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환장해 불었다. 힘들게 일한 국민들 세금 그러고 걷어갔으면은 그것으로 여기저기 잘 쓰고 이? 하다못해 쓸데없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렇지. 복지를 증조하는 데 쓰고 쓰라고 헌데 써야지. 그 세금을 첫째 상조가리 너가 받아갖고 거시겠는 됐어? 돈 받고 상조는 작가들로 싹 다 잡았다 이번엔 조정했을텐데 아, 그러지 말 잘하셨네 제 말이 그겁니다 그것들부터 먼저 혼내라고 확! 이거 어쩌었을까 이 입을 확 반성은 일도 없고 확 진정하세요 확! 대왕님 얼른 배차사 부르지요 불러야지 아, 저것을 아, 저주 백차로 아, 막, 덮어버려라 저주 배, 아, 빨리, 배차사 빨리 와 빨리 거미요 각종 저주의 마스터 배차사 대령 했사옵니다. 반성은 일도 없는 저 죄인에게 저주를 내리라는 대왕님의 명령이시오. 알겠습니다. 명받들어 수행하겠사옵니다. 자기를 홍보하려고 국민 혈세를 말도 안 되는 상과 바꿔먹고서도 반성 없는 죄인은 듣거라. 어머? 어머? 상이라면 환장하는 너에게 상을 내리겠나니. 어머! 상 주신다고요? 공짜로요? 진짜 레알? 그렇다. 전 국민의 손가락질 받으며 얼굴 못 들고 다니는 진상 중에 진상! 뭐야? 그게 무슨 상이에요? 앞으로 평생 골골대며 누워 지내야 하는 병상!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아픈데! 그리고 비양심적인 작태가 드러나 기관장에서 물러난 다음 평생 네 삶은 지질이 궁상! 아니, 뭐 이딴 선수가 다 있어! 어머니 저 반성이... 아니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 누구들한테 의견을 내자네 즉각적으로 벌을 내려야? 그 자리에서 기름도 던져불든가? 그렇지요. 입이 살아가지고 쭈글쭈글 쓰고 쓰겄냐? 쓰겄냐? 청춘들도 짜증나지? 짜증나죠. 참말로. 노래도 약해. 약해. 이게 약해. 더 센 거 없었어? 없었는데요. 최영철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아 그래 이것도 좋네. 내가 이러려고. 김열이 차사가 선택해 놓은 거여 가지고.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과 나를 위로할 노래가 있는 곳 낯설은 사람과 함께 듣고 싶어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 따라다다다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이 자 이번 주 우사이 주제 알바의 추억입니다 오늘 사연 이지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으실까요? 있죠 살면서 해봤던 아르바이트 가운데 기억에 남는 알바 재밌던 알바 이색적인 알바
저는 희진 씨 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플루리스한 개가 후진으로 집에 들어가고 밀면 젖은 걸레, 마르면 땡기면 마른 걸레인가? 요술걸레. 요술걸레. 그 잊어지질 않아요. 김명철 씨. 1등 드리고 싶은데. 자, 알바 경험담 어디로 보내시면 될까요? 자,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TBS 앱과 카카오톡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채택돼서 방송에 소개되는 분들께는요. 오감 만족 한국오리협회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 어머. 어? 무슨 약간 사람 목소리 나왔는데? 오리가 몇 마리야 지금? 아니요. 순간적으로 전 너목들 느낌이 나가지고 맞추려고 그러네. 너무 짧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너무 내용들이 안 될 경우. 맞대. 너목들 썼다. 썼던 소리야. 어쩐지. 진짜 아이고. 안 좋은. 예. 예. 알파마님. 대형마트에서 알바할 때 꽃게를 뒤에서 집게로 집어야 하는데 모르고 몇 번 앞에서 집으려다가 자주 물렸어. 자, 알았어요. 이걸 설명했으면 되는데. 고통의 크기, 물렸을 때 감정, 주변 사람들 반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길게 빼달라고요. 늘어 빼달라고요. 아, 물렸을 때의 감정. 그렇지. 어떤 감정이었을까, 물렸을 때. 뭐 서글펐다. 그렇지. 괘씸했다. 괘씸했다. 이 개들이 괘씸했다. 자, 오늘 얘기 들어가죠. 예전에 곱창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아, 주문하신 스페셜 세트 어이, 나왔습니다. 빨리 나오네. 네. 바로 구워드릴게요. 자, 막창은 아이고. 드셔도 됩니다. 딱 요 정도 굽기가 맛있습니다. 어, 그래요? 어, 맛있겠다. 네. 이때 씹으면 안에 있는 퉁퉁한 살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육즙이 이렇게 흐르면서요. 쫄깃쫄깃해지는데요. 몇 번 씹다 보면 이렇게 입에서 다 녹아요. 조금만 더 구우면 바삭바삭해지거든요. 아, 물론 그것도 맛있죠. 이렇게 부추에다가 싸가지고 양념 찍어가지고 한 입에 쏙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게요. 저기요? 찌개가 왜 그쪽 입으로 갈까? 아, 저도 모르게. 먹어 왜? 맛있게 드세요. 아, 봤어? 어? 오, 집게 세로로 넣으려는 거 봤어? 대박. 아, 주저. 신기한 입 봤어? 네, 평소에 곱창을 너무너무 좋아하던 저는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식욕을 꾹꾹 참으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한 커플이 들어오더라고요. 저기야, 여기가 맛집이래. 나 곱창 안 먹어봤는데. 오빠랑 오늘 먹어보면 되지. 어서오세요. 주문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애기 뭐 먹을래? 나 뭔지 몰라. 아, 그렇지. 이거 어때? 여기 곱창 이거 맛있대, 이거. 징그러운다. 이게 국기 전사진이라 그래. 그럼 막창 먹을까? 이건 되게 쫄깃쫄깃한가, 막창은? 막창이 뭐야? 네, 소 위에요. 난 못 먹지. 아이고 참. 저기요, 여기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네, 두 분이시면 커플 세트가 좋겠습니다. 소창자인 대창이랑 소장의 곱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야 저기요, 창자. 뭐 받지 말고 그거 주세요. 괜찮아. 아유. 나 저기야, 나 너무 여기 무서운 것 같은데. 나도 지금 네가 무섭기 시작했어. 그만 좀. 네, 남친과 함께 온 여자분은 곱창이 처음인지 너무 외모랑 다른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는, 아니 곱창이 얼마나 맛있는데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구워 먹는 사람도 있거든? 이런 생각을 했죠. 어쨌든 그 테이블에 고기가 나왔고 저는 평소처럼 노릇노릇 곱게 곱이 이렇게 살짝 흘러나오게 잘 구워드렸습니다. 어때? 구워놓으니까 그냥 고기 같지? 그럼 자기 인생에서 곱창은 나하고 처음 먹는 거네? 그렇지. 아이, 귀여워. 치아라. 예? 네, 3번 테이블 치아라. 네, 손님 나가준다. 예.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요. 저희 다 익은 거죠? 네, 이쪽부터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자기 못 먹겠다. 아이, 괜찮아. 놀고 있네. 예? 예? 아니, 3번 테이블 치우라니까. 야, 왜 놀고 있냐? 놀고 있네. 그거예요. 아니, 알바생 본인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저요. 나한테 그런 거지. 아니요.
여친은 어딘가 거림직한 눈빛으로 곱창을 바라봤고요. 남친이 입에 넣어주는 것만 깨작깨작 먹더라고요. 자기야, 맛있었어? 생각보단 괜찮았어. 다음에 또 오자. 생각해볼게. 귀여워. 너 북 안 갖고 왔어? 북 갖고 왔어. 없어, 없어. 자, 그래도 어찌어찌 볶음밥까지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게 오픈을 하자마자 어제 그 여자분이 오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제 오셨던 손님. 네, 그게... 뭐 두고 가신 거라도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요. 얘들아, 들어와. 여기야? 오랜만에 왔으면 아침부터 쫄으냐. 그러니까 아침 대바람부터 얘가 보는 깨똥 때문에 낫겠잖아. 그런데 곱창 나도 안 먹어봤는데. 야, 일단 먹어봐. 나도 어제 그랬는데 한 입 먹는 순간 뿅 갔잖아. 오빠 앞이라 막 못 먹는 척했는데 몇 점 남긴 게 막 꿈에서도 나타났다니까. 근데 곱창이 뭐지? 돼지 서장 알지? 그 꾸불꾸불해가지고 음식 소화시키는 거. 거기에 탄력 섬유가 많아서 쫄깃쫄깃한 건데. 야, 설명드리니까 더 못 먹겠다. 야, 일단 잡숴봐. 저기요, 어제 먹었던 커플 세트 주세요. 이거 인형인가? 그럼 여기에 곱창 하나 더 추가요. 야, 야. 달려라 하니에 나오는 고은혜를 닮았던 그 여자. 네, 남자친구 앞에서는 그렇게나 빼면서 억지로 먹는 척하더니 다음날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방문한 거 있죠? 어머, 얘 너무 맛있다. 너 어저께 이걸 어떻게 참았냐? 죽을 뻔했다니까. 여기요, 막창 하나 더 추가해줘요. 소주 기름 잡아주고 안주로 딱이다. 볶음밥도 예술이다. 좀 이따가 다 비비자. 당연하지. 하나 비벼? 무게. 걸. 야, 너네 가만 있어. 친구 일. 걸. 네. 자, 이 손님 저희 집 단골이 됐습니다. 사실 곱창집에서 뭐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이런 손님들 꽤나 계시거든요. 아우,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 자기야. 하다가도 뿅 반해서 나가는 분들이요. 아직 곱창을 접해 보지 못한 분들 계신가요? 곱창집 가서 곱창 말고 다른 건 없어요? 하지 맙시다. 일단 한번 잡숴보세요. 노브레인. 넌 내게 반서. 나 이 곱창. 곱창왈. 생각하니까 저도 목이 메네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침을 꿀떡꿀떡. 아, 너무 맛있죠. 이 안에 있는 곱들이 촤악 입안에서 퍼질 때. 아, 우리 구호고 우리 그 가족들. 곱창 모임 꽤 했는데 침을 생겨 많으니까 좀 많이 생겨. 그러니까 양이 많은 침이 지금. 우리 몇 번 했잖아요. 그때 치수 씨 진짜 맛있게 드시던데? 아, 저는 그 뚜껑 거랑 그거 저기 그거.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네, 그러고 먹었는데. 뭔 이름 모르는데 먹고. 김태훈. 아이고, 우리 김태훈 팀장님. 예전 힌트팀 팀장이었거든요. 그래요? 지금 평사원으로 이제 내려가셨는데. 옛날에 와이프랑 연애할 때 산낙지 못 먹는다 그러더니. 지금은 잠깐 하늘 파면 싹 먹어치워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맛있죠. 맛있죠. 예. 맛있죠. 예. 얘네들이 이렇게 입에다 저는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얘네들이 꾸물꾸물 이렇게 코 쪽으로 이렇게 두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아우, 빨리 교통을 못 들어야 되겠다. 자, 알바의 추억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오늘... 있잖아요. 질문 꿈보야님. 이거 하나 해드려요. 두 분은 가리는 음식이 있으신지요? 저는 많지는 않은데 형태가 불분명한 음식 잘 못 먹어요. 뭐 흐물흐물하게 그런 거. 그러니까 해산 멍게 같은 것들은. 뭐 매운 거 못 드시잖아요. 매운 거 그건 조금은 매운... 라면이 매워도 못 드시더라고요. 커피도 못 드세요, 여러분. 못 먹진 않아요. 미숫가루만 드세요. 그래. 미숫가루. 미야. 아이스 미숫가루. 저는 아미구나. 생간. 아우. 천엽 뭐 이런 거. 천엽. 그거 못 먹는다고? 먹고. 아, 먹잖아요. 두릅나물 뭐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다 먹어요, 저는. 가리는 게 없고. 가리는 거 없어요. Who let the dogs out? 네, 7186번으로 두 분의 연기 정말 재밌어요. 우리 직원들 얼굴에 모두 웃는 얼굴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몇 분 뒤면 끝나네요. 시간 좀 연장할 수 없나요? 아, 우리보다 더 재미있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 지금 그거 들고 일어서시면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편안히 놀러오세요. 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외출할 때 마스크 사용하시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 뺄게요. 자,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이어집니다.